지난 1990년대에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박정훈 씨가 수천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올랐습니다. 검찰은 박 씨를 출국 금지하고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. 보도에 박찬경 기자입니다. 폭발적인 가창력, 작사, 작곡을 모두 직접 하는 다재다능함으로 가수 박정훈 씨는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. 오늘 같은 밤이면이나 먼 훗날에 같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. 지난 3일 검찰은 박 씨가 대표로 있는 홍보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박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.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을 캐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며 수만 명으로부터 2천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투자업체 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. 해외로 도피한 회장은 인터폴 공조로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. 박 씨는 이 업체가 투자자를 모으는 사업설명회에서 연사로 발언하는 등 투자자들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박 씨가 대표로 있는 홍보회사도 해당 투자업체가 출자해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 씨는 10년 전쯤부터 사업 실패 등으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때문에 인기인이란 점을 이용해 업체 측이 박 씨를 대리사장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 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